번째 하나 고칠게요. 자, 가슴이 살아으리지 못해.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가슴이 자, 이럴게요. 가슴이 아니라 가슴이 스흠이 스흠이요? 스흠이 세 글자는 가슴이 시작. 가슴이 아니요, 스흠이가 아니라 스흠이 스흠이? 예, 가슴이 그래서 손을요 가슴이 올라가는 거야. 시작. 가슴이 오, 그렇게 시작. 가슴이 아니요, 스미가 아니라 스흠이 스흠이 예, 스흠이 시작. 가슴이 그렇게 해야지. 자, 일러드릴게요. 계단을 올라갈 때 한 번에 열 계단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노래도 높은 음으로 가슴 하면 이상하거든. 그래서 살짝 걸쳐. 가슴이 시작. 가슴이 아니요, 스흠이 괜찮아. 시 괜찮대. 시작. 가슴이 다르죠. 자,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하나 할게요. 뭐냐면 떨려서 자기가 지금 나오는 게 잘 안 나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또 도전하시면 좋은데 노래할 때 가장 지금 치명적인 게 뭐냐면 떨리다 보니까 지금 노래 불러 우리 어머님 성함이 강정애. 강정애 회원님은 어디가 문제냐? 노래를 다 목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려우면 배에다 힘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들 땐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가슴 이렇게 약간 밑으로 살짝 움직이면 노래가 돼요. 자, 한번 되든 안 되든 한번 가볼게요. 자, 앞에 보시고. 자, 앞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살짝. 자. 가슴이 사랑을 잊지 시작.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시작. 시작.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요거요. 알았죠? 자, 혼자만 해봅니다. 시작.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아니,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나아진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요. 시작. 가슴이 사랑을 잊지. 자, 거기를 끊으면 안 돼. 가슴이 사랑을 잊으면서 한 번 더 계속. 시작. 가슴이 사랑을 잊지.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아, 좋아요.